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해서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야권이 진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눈물을 씻기를 원한다면은 무상복지 정책으로 청년 세대들을 현혹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노동개혁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살에서 24살 청년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한편 이재명 시장은 청년 펀드 같은 기발한 대책을 낼 정도로 청년 세대를 취약계층으로 만든 책임은 못 느끼시나요?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그렇다면 노인표 매수 행위였던 것입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거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하여간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 게지요. 예.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오자회동이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회동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라면서 즉각적인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협의회는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집필자들은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펼침막을 내걸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시대착오적인 좌편향 역사 세력이라면서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이는 집필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념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역사 교과서를 독극물에 비유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국사학자들이 무식하니 교과서 필진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극언도 했는데요. 송복 교수는 오늘 새누리당이 올바른 역사교육 원로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강사로 나와서 학생들은 이 상품 즉 교과서를 거부할 권리도 없고 힘도 없다. 받아 마셔야 한다. 학생들 뇌에 독극물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 관련 5개 학과의 교수 36명도 국정국사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때 서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34명이었거든요.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 3명도 동참했는데요. 서울대 5개 역사 관련 학과에는 모두 44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명만 제외하고 모두 집필 거부를 선언한 셈인데요. 서명 교수들은 나머지 8명은 연구에 집중한다는 뜻이지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00%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16대 대선 조작 증거를 찾으라 이런 과제를 내서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부산대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 3부는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원 교수, 그 저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날리려 했던 사람, 그리고 얼마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을 했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수갑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의 5자 회동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기 바란다라면서 즉각적인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회담 시작 후 4분여가량의 환담 부분만 공개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모두 발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모두 발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표는 작금의 경제 위기로 민생이 파탄 직전임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가를 신랄하게 질타했습니다. 문 대표는 우선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00만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도 10%대로 IMF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 상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개정해서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또 노동시장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서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값만 폭등시켰고 서민들은 고통스럽다면서 살인적인 전월세 대란을 거론한 다음 작년에 부동산 3법을 합의 처리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해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한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난다. 부채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경제정책 방향 전환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서 화제를 국정화로 돌려서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한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기 바란다라면서 즉각적인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정부의 외교와 안보에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한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의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일본 방위상 발언을 질타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의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는데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라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킨 데 이어서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간 합의에 개입해서 간섭한 것은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 파기를 한 점, 이 점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줬으면 좋겠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김무성 대표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달라. 고통받는 그분들에게 최고의 치유가 될 것이라면서 세월호 유족과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길에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힘겨운 모습이 보였다라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서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역사윤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간과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획일화로 가는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면서 설령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국회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행정부를 이끌어달라면서 국회 선진화법 준수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셨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45주기다.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전태일이 있었다. 노동법은 여기에 기초해서 나와야 한다. 바로 그 헌화하셨던 마음으로 노동법을 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편에서 이 자리에 임하겠다면서 오늘의 회동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합의점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할 말은 다 했네요. 예, 자 오늘 오자 회동 오후 3시에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예정했는데 오후 4시 50분쯤 끝났습니다. 한 20분 더한 거지요. 총 110분 동안의 회동. 당초 예정보다도 시간이 길어진 것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양쪽의 입장차만 확인한 무의미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자인 주진호 상명대 교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 원칙은 북한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실상을 소개하고 향후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행 교육과정과 한국사 집필 기준안에 의거하여 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자신들이 마련한 교육과정과 한국사 집필 기준안을 방기한 채 집필자들에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과서 본문의 서술에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 체계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주체 사상에서 대한 단순한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유일 지배 체제 구축 및 개인 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 또는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 등 대단히 주체사상으로 의한 은한 폐해 등을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행 교과서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나 이런 비판을 하고 이것을 현수막으로 걸어서 많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이 같은 악의적인 비난은 공당의 대표로서 근거 없는 모력을 하는 치졸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 주체 사상을 서술하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사 집필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 여당과 교육부의 근거 없는 비난과 치졸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친일 독재를 미화하거나 민주화 운동과 북한 바로 알기 등을 폄하하는 모든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 학생,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대다수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정화 고시를 비롯한 개정 교육과정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위한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교문위에 야당 의원이 13명인데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부는 정부 내의 협의를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예비비 44억 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안민석 의원은 예비비 지출 시점을 따져보면은 국정화를 위한 치밀한 물밑 준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듯합니다.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하루 직전에 국정화 발표 이루어졌고 예비비 신청이 이루어졌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어쨌거나 예비비 신청 실무 작업은 일주일 전인 10월 5일이나 6일부터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10월 8일 날 국정감사가 해방 이후 최초로 여당의 불참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 파행됐던 그날 10월 8일 날 교육부 장관께서는 국정화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국정감사 끝나면은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분명한 위정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십시오. 장관의 거취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가 또 우리 국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예리한 공세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펼쳐졌는데요.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정부가 예비비를 제출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라고 말을 했다. 이게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냐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재정부 법제처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 의결, 예측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궁색한데요. 법제처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비비란 어떤 때 쓰는 게 예비비죠? 예, 원래 예산에 예상 못했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쓰는 겁니다. 예상 못했던 것이요? 예상 못한 것은 불가피한 그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예, 뭐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난이나 그러면은 그 국가재정법의 예비비란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은 해놨는데 그 예산 예측된 것이 초과 지출될 때 이럴 때 예비비를 그 예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부 다 그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뭐로 그 예산을 잡았죠? 국정교과서 예산을? 44억 원을? 예비비로 한 거죠? 예비비로 했죠? 예. 국정교과서를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예비비로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예측 못한 그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들 같은 경우인데 이게 그냥 예측 못할 부분은 아닌데요. 그렇죠? 예비비 이런 경우에는 국가재정법하고 위반되잖아요. 뭐 그 예측을 한번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국가재정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구체적인 사례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법제처가 해석해야 네.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이 오면은 저희가 네, 이 부분 국가재정법의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쓰이는데요. 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예, 아마 고시로 네. 행정 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예고를 했죠. 행정 예고가 예고하지 못할 예상하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게 행정 예고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행정 예고를. 네, 행정 예고를 한 이유는 뭐죠? 예,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예,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국정 교과서 어때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건데 예비비로 벌써 채정해서 편찬 위원들을 정하고 거기에 돈까지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국가재정법상 위반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상 위반이에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국정교과서는 좋아요 아니면 안 돼요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약 20일간에 걸쳐서 의견을 내야 될 텐데 11월 2일 정도까지 그 상황에서 벌써 돈을 써버렸어요.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는 재난 등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법제처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국정교과서가 아주 난리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벌써 행정예고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돈은 벌써 집행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비비 국가재정법과 위배되고요. 행정법 절차, 행정절차법에 위배가 돼요. 그런데 막 법은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서 지켜나가야 될 게 국가인데 국가가 뭐에 홀렸는지 그냥 막 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영상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게 비판받아야 할 것은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북한은 누가 뭐래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서 최악의 정권이다 라고 전제했지만 교육부가 잘못된 사실을 공표한 점, 이 점은 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냈던 김용태 의원 아닙니까? 총선은 다가오고요. 당 지도부는 교과서 국정화 쪽으로 쏠렸고요. 김용태 당신 야당 편이냐? 나아가 좌파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김용태 의원 예, 북한은 나쁜 나라다. 이 이야기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네. 네, 아마 그런 이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게 비판받아야 할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 점은 분명해야 될 게 북한은 예. 누가 뭐래도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최악의 인권, 다음에 이 국민을 굶겨 죽이는 정말 네. 있을 수 없는 정권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일부 아주 교묘하게 이들이 무슨 그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다음에 네. 그 자기들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 그 뭐 투쟁하고 싸웠다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거는 네. 이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는 겁니다. 따라서 네.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몇 가지 교육부의 잘못된 것들은 네. 비판해서 시정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아까 북한에 대한 잘못된 기술들은 바로잡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황우여 장관도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지금 분명히 사실관계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예. 이게 아마 이제 그 맥락
그 교과서에 북한에 대한 기술을 하는 이런 맥락을 네. 지적한 것 같은데 예. 맥락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또 그것도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지 사실관계 때문에 이런 네. 큰 지금 문제들을 예. 만약에 이를 그들인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부는 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오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음입니다에 출연해서 일본 관방상이 한국이 북한의 실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위대 파병에 관한 문제는 한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얘기가 나오니까는요, 보니까 어제 이제 국방부 브리핑과 또 일본의 보도가 굉장히 다른데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에서 주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휴전선 아래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의 동의 여부를 일본하고 우리의 주권 문제인데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제도 참 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한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자위대 파병에 관한 문제는 한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어떤 실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는 대한민국 한반도와 부속 영토로 부속 도서로 하고 있거든요. 네.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뜻을 기초로 한 외교적 언사, 국방 언사를 듣고도 우리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못 내세웠다는 것. 이건 네. 정말 지난번 황교안 총리가 필요한 상황, 어떤 유사시에 필요가 있을 때 동의가 있으면은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병할 수 있다.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얘기한 것이라고 하지만 있다라고 함으로써 저희들한테 큰 상처를 주고 그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썼는데요. 그거에 버금가는 정도의 큰 실수를 또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한 것이죠. 네. 저희들은 이거 큰 문제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든지 이런 외교적인 언사와 서로의 태도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 일본의 자위대의 영향력, 자위대의 파병의 근거 그런 문제들이 자꾸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네. 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마치 우리의 주권 문제를 무슨 일본하고 회담이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정부의 대표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아주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논의 실마리를 푼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내용도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5자가 만났습니다. 자, 5자 회동 다녀왔을 리 없는 가짜 김무성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짜 김무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 잘 있어요? 청와대 회동 후 첫 인터뷰군요. 예, 오늘 그 사진 보니까 신수가 혼하시더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각하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당청 갈등 그딴 거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깨끗하고 개혁적인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하시면서 우리 역사에 두 번 다시 그런 개혁 대통령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박 대통령이 밤낮 자지 않고 노심초사하면서 나라 걱정한다 이런 말도 하셨고요. 그 이상의 아부하는 멘트 내가 어휘력이 딸려서 더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하고 거의 동년배긴 하지만 이제부터 박 대통령을 엄마로 부르기로 했다. 박 엄마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야, 박근혜 김무성 찰떡궁합. 이건 친일파 후손 연대가 완성되는.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네가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 대통령이 날 찍어내려 한다.
이게 더 고통스러웠단 말이지. 근데 그 시절은 끝났어.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야당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왜냐? 박 엄마가 내 편이거든. 뭐 하여간 알겠습니다. 오늘 회동 뭐 보니까 뭐 각자 입장만 얘기하고 헤어진 것 같더군요. 뭐 야당 대표들 뭐 원내대표 뭐 입 아프게 막 얘기하던데, 뭐 청와대 우리 박 엄마가 뭐 누구한테 막 설득당하는 거 봤냐? 이 세상에는 각하의 말을 듣는 사람과 각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막 둘만 있을 따름이다. 하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말이죠, 지금의 교과서 논쟁 국면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공개로 이건 명분 있는 싸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왔더군요. 아, 역사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도 역사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김 박사, 뭐 네가 뭐 입장 바꿔서 뭐 친일파 아들 한번 해봐라. 뭐 언제까지 뭐 친일파 자손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겠냐 이거야. 어? 내가 뭐 친일파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어? 이 고민 안 하겠냐 이 말이야. 에이, 김 대표님. 아, 김 대표님 아버지가 친일파건 누구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뭐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연주하자잖아요. 근데 김 대표님이 아버지의 그 친일 역사를 미화하니까, 그러니까 그 미화하는 것 때문에 추궁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친일파들이라고. 아, 아버지가 친일파였다, 잘못한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해봐요. 김 대표님은 박수 받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국무회의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교과서 국정화를 정규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로 갖다 지출했더군요. 아니, 예비비라고 하는 건 말이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전란 같은 그런 상황에서나 지출되는 건데 말이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야당이 난리가 났어요. 뭐 김 박사, 네가 방금 얘기했잖냐, 역사 전쟁이 벌어졌다고. 뭐 전쟁 중이고 해서 뭐 급하게 써야 하니까 뭐 예비비를 갖다 쓴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님, 그 요즘 막말을 참 많이 하셨던데 검인정 교과서 집필자들이 고소한다고 밝혔어요 오늘. 뭐 고소 뭐 그까이까. 뭐 우리 사위도 막 풀려나는 판에 뭐 날 고소한다고 뭐 내가 뭐 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또 검찰이 뭐 날 기소라도 할 것 같아? 어? 내가 지금 뭐 각하고 찰떡궁합인데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해. 하긴 뭐 김 대표님 전과가 화려하더군요. 말 그대로 전과입니다. 검찰에 풀려나가는 거, 이거 뭐 사실 겁나기보다는 귀찮으실만 하시겠어요, 전과를 보니까요. 뭐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2000년 16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경쟁 후보였던 새천년 민주당 후보에게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적발되셨죠.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요. 검찰은 김무성 대표께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좀 싸게 해줬어요. 벌금 80만 원. 어쨌든 유죄 아닙니까? 공당의 지도자며 한나라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양반의 15년 전 이격치고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뭐 그때는 뭐 김대중 정부 때 아닌가? 그건 야당 의원인 뭐 나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건 검찰이 뭐 무리하게 기소한 거. 그렇다. 그거다. 아니 무리하게 기소했으면 무죄가 나와야지.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유죄. 뭐 유권 무죄, 뭐 무권 유죄다. 과연 그럴까요? 김무성 대표님은 대표적인 김영삼 전 대통령계의 정치인이었죠. 1996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벌어진 일 기억하시죠? 김무성 대표님이 당시 주식회사 서울 TRS, 즉 주식회사 서울 주파수 공용통신 이모 회장으로부터 수도권 지역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어요.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김 대표님을. 그래서 이 사건으로 김 대표님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으로 형이 확정됐어요. 대법원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죄가 명백하니까. 뭐 김 박사, 뭐 당시에 뭐 벌금 추징금 다 냈다. 뭐 내가 할 바를 다 했는데 뭐 그럼 내가 죽을까? 어? 한강 가서? 아니면 우리 지역구 영도 가서?
뭐 그건 그렇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드님 노건호 씨에게 비웃음을 샀던 이른바 기승전노.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복하셨대요. 노무현 때부터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말 하셨잖아요. 이것도 노무현 탓입니까? 뭐 역사교과서 좌편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도입되면서 불거졌고 뭐 그때부터 뭐 사회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져 오고 있다. 내가 했던 이 말 말인가? 뭐 내 사실과 뭐 틀린 얘기를 한 게 있어? 한미 FTA는 노무현 때 시작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나니까 노무현이가 NLL 포기했다. 이렇게 덮어씌우고 세월호 참사 때는 노무현이 유병언 키워줬다 이러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 터지니까 성완종 사면은 노무현 때 이루어졌다 이러고 아 이게 정말 참 아니 세상에 모든 탈출구가 다 노무현입니까? 아 세상에 친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종노 정치를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종노라고 했나? 뭐 노무현이 지역구가 뭐 종노 아니었나? 아이고 그 싸구려 언어 유희를 지금 쓰는 겁니까? 제 앞에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 김무성 대표님 이러셨죠? 그런데 하는 말마다 노무현 노무현. 아니 대통령감도 아닌 노무현을 왜 이렇게 붙잡고 늘어집니까? 뭐 니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을 만악의 근원으로 뭐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어? 뭐 우리가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야? 아니 노무현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까? 야당 탄압을 했습니까? 심지어 7시간 동안 잠적했습니까? 뭐 노무현이가 정권을 가로챈 거 그게 죄라면 죄다. 정권, 권력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 거야. 앞으로도 쭉 권력이 야당에게 넘어갈 걱정 이제는 뭐 안 한다. 뭐 그럴 일이 없지. 천만에 노 프라블럼. 왜냐? 투표가 있다면 개표도 있거든. 집권 그것도 기술 아이가 너희들은 멀었다. 가짜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역사 전쟁 계속하시겠네요. 뭐 당연하지.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멸치 7g을 하사하시며 청년들에게 럭키 세븐 행운을 기원하신 영원한 젊은 언니, 청년들의 벗, 청년 행복 시대의 문지기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이른바 이재명 박원순의 청년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박동지의 애완견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김무성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해고가 쉬운 질낮은 일자리라는 저급한 썸마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치심으로써 청년들에게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일깨우시려는 숭고한 뜻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면서 청년들에게 일 안 해도 1년에 100만 원이 나온다면서 나태와 불성실을 조장하는 이재명, 박원순 따위를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서 원자 단위로 쪼개버려야 할 천추의 용납 못할 망나니 짓이다. 석고대주하면서 박근혜 동지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할 이재명은 아니 그러면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노인에 대한 표기 정책입니까? 이러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목청을 높이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김무성은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데 그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워줘서 이재명을 주민등록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은 또한 박동진 아빠를 비밀 독립군으로 둔갑시키던 그 시나리오 작가를 영입해서 투명 인간이 박원순 아들을 대신해서 MRI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박원순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마타도어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헬조선 정부의 그늘 아래에서 그 누구라도 박동진보다 복지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재명 박원순이 또 깝친다면 김무성 너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 시즌2가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네, 동풍이 불어오면서 영동과 경상도 지방은 대기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그러나 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 쪽으로 가끔 구름만 끼겠는데요.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만큼 먼지 대비도 계속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4도, 대구 11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1도, 전주 24도, 대구 23도로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주일째 먼지가 기승인데다 가뭄도 심각해서 가을비가 더 기다려지는데요. 모레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초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 좀 사주세요.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아시죠?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